근데 우리 아이는 뭔가 씹는 거에 그렇게 큰 흥미는 못 느끼는 것 같고 이런 콩토이 줘봤더니 씹기보다는 주로 핥아먹는다라는 친구한테는 놀러오면 재밌고 유익한 놀러와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얼마 전에 올렸던 콩토이의 영상이 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뭐 그 정도면 지금 저희 상태에선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콩토이가 아니고 땅콩토이입니다. 성향별로 콩토이가 맞는 친구가 있고 이 땅콩 모양의 땅콩토이가 맞는 친구가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드려보고 싶었어요. 우선 콩토이는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알 거고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근데 콩토이를 쓰면서 많은 보호자님들이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안에 습식이나 뭔가 발라주는 거를 넣어줬을 경우에 끝에는 안 먹어요 예요. 요 끝쪽 여기다 막 이렇게 꾸깃꾸깃 넣게 되면 요쪽 부분에 있는 간식은 먹지 못한다라는 그런 불만을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왜 그러냐면 콩토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멍은 크고 여기 구멍은 작아요. 이게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음식이 껴도 여기를 이렇게 씹어서 안쪽 바깥쪽으로 간식이 나오도록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조그만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씹어서 먹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혀를 넣어서 핥아 먹으려고 해요. 조금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혀의 길이가 이렇게까지 길진 않은 거죠. 결국에는 안쪽에는 간식이 남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단 이 콩토이의 장점은 정말 이 고무가 단단해서 아무리 세게 씹어도 찢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땅콩토이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조금 다르죠. 구멍이 이렇게 여기에 크게 있고 여기에 크게 있어서 이 안에 간식을 넣어줘도 핥아먹었을 때 이쪽으로도 충분히 다 핥아먹을 수 있고 반대쪽으로도 충분히 다 핥아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 제가 이렇게 눌러봤을 때도 고무의 강도는 콩토이가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드바이터라고 하죠. 세게 씹어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찢어지진 않겠지만 콩토이보다는 약할 것 같다. 제가 좀 추천을 드리면 조금 세게 씹어먹는 친구들 그런 아이들은 콩토이. 근데 우리 아이는 뭔가 씹는 거에 그렇게 큰 흥미는 못 느끼는 것 같고 이런 콩토이 줘봤더니 씹기보다는 주로 핥아먹는다라는 친구한테는 이 땅콩토이를 추천합니다. 콩토이 전편을 우리 꼭 한번 확인하시고 이걸 보시면 더 좋아요. 콩토이 먹을 때 이렇게 줄 연결해서 달랑달랑하게 해서 책상다리 같은 데다가 거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안이 너무 어지럽혀지는 게 싫다라고 한다면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 절대 안 빠져요. 이 곰봉처럼 양쪽에 커져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빠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콩토이를 가지고 레시피를 한번 알려드려 볼 텐데요. 사실 이런 장난감을 가지고 레시피는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알려주면 더 편하죠.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가장 기본 레시피, 좀 바쁘다 아니면 이건 진짜로 나 지금 외출해야 되는데 뭐 만들어주고 그러기가 힘들다, 생각하기도 귀찮다, 뭐 많이 꺼내기 싫다, 그럴 때 가장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습식캔입니다. 이런 습식캔 고르실 때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습식캔을 한번 따보면 내용물의 굳기라고 하죠. 굳기가 너무 무른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무르면 이런 데 넣었을 때 그냥 스르르르륵 다 흘러나와 버려요. 약간은 굳기가 있는 걸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굳기면 이게 냄새가 스팸 냄새 난다. 약간 굳기가 있죠?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게 넣고 나서 그렇게 안 힘듭니다. 해볼게요. 약간 이렇게 해도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 이렇게 이제 완성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이걸 더 오래 먹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땅콩토이를 냉동실에 넣어놓고 미리 얼려놓으면 훨씬 더 오래 먹겠죠. 이 방법도 예전에 콩토이 편을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는 좀 더 재밌게 해주는 레시피. 야, 이게 한 가지 맛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레시피를 만들 때
약간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장난감의 안쪽에 바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빈 공간을 채우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입구를 막는 거.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어요. 제가 많이 쓰는 그런 간식들로 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준비해봤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이거 광고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재밌게 가지고 노는지를 그냥 제 주위에 있는 기성품을 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걸 해보고 이 조합대로라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응용할 수 있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미국에 트레이너 따러 갔을 때 가장 많았던 게, 미국은 피넛버터를 많이 써요. 피넛버터. 야, 이거 사람도 피넛버터 먹으면 뭐 내장 파괴 막 이러는데, 강아지들 피넛버터 먹어도 돼요? 라고 하겠지만 사람 피넛버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먹어봤는데 되게 그냥 담백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달아요. 이거를 따보면 첨가물이 안 들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던 거랑 다르죠? 그래서 땅콩 알러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땅콩토이나 콩토이의 안쪽에 발라주는 것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이 또 평소에 먹어보지 못하면서 발라주기 쉬운 게 이런 치즈, 이런 좀 짜먹는 치즈 같은 걸로 안에다가 발라주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채울 것 같은 경우에는 굴리면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작아야겠죠. 하나하나 작은 게 좋은데, 보시면 너무 크면 그 장난감들이 입구를 막아버리면서 강아지들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크기가 작죠? 아니면 잘 부서지는 그런 간식들을 쪼개서 안을 채워줄 거예요. 그리고 막는 거를 잘 못 고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입구를 막는 제품 같은 경우들은 그냥 사실 추천을 따라해보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저는 약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간식 같은 게 이렇게 해도 잘 안 찢어지는 게 있어요. 이런 걸로 이렇게 입구를 막는 이런 간식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르는 거, 채우는 거, 입구 막는 거, 이렇게 하면 입구 막는 간식을 먹고 굴려서 안에 채워져 있는 게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안에 발라져 있는 평소에 먹어보지 못하던 치즈나 피넛버터를 핥으면서 정말 즐거운 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1단계가 뭐라고 했죠? 바르는 거. 피넛버터와 치즈 중에 피넛버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피넛버터가 되게 맛있어요. 숟가락 뒷면 같은 걸로 이렇게 파서 이 안에다가 화가가 된 것처럼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 발라주시면 돼요. 여기 보이는데 이렇게 발랐으니까 2단계가 뭐죠? 안에다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간식을, 근데 안에다 채울 때 이 또 1단계 바르는 걸 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좀 붙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냥 넣어주는 것보다 바르고 넣어주는 게 훨씬 더 난이도가 올라가요. 이렇게 안을 채우는 간식을 넣어주고요. 2단계까지 했으니까 이제 3단계, 입구를 막는 거. 제가 입구를 막는 간식은 지금 한 3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저는 우선 이걸 사용해 볼게요. 이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잘 막히고. 그래서 이렇게 막고요. 반대편도, 근데 이거 냄새가 미쳤다 진짜. 반대편도 이렇게 막아줍니다. 완성됐습니다. 세상이가 미치는 정말 다양한 맛의 재밌는 땅콩 토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맛만 세 가지 맛이에요. 땅콩 버터가 발라져 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아까 이 닭가슴살 트릿을 안에다 채워 넣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황태를 이용해서 겉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뷔페죠. 근데 이런 걸 먹을 때 이렇게 쉽게 먹으면 안 되겠죠? 피곤한 게가 행복한 게다. 그리고 우리 또 컨트라 프리로딩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강아지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쉽게 먹는 것보다 이렇게 놀면서 먹는 것을 훨씬 선호한다.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건 재밌는 거예요. 보시면 압니다. 이걸 줬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땅콩 토이에, 이거는 저희 학교, 제 모교 건국대학교에서 만든 패치지입니다. 그래도 우리 모교권은 내가 좀 한번 얘기해 줘도 괜찮잖아요, 그죠? 세상이가 되게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패치지를 이렇게 양쪽에서 짜주고, 이런 숟가락 뒷면 같은 걸로 안에다 이렇게 펴 발라줍니다.
안에다가 이제 채워 넣을 간식을, 너무 크지 않은 채워 넣을 간식을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이게 뚜껑을 막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간식도 요 끝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간식이에요. 어때야 되냐면, 이걸 이렇게 구부렸을 때 부러지지 않는 간식, 구부렸을 때 부러지지 않으면 이렇게 접은 상태로 막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조금 더 색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적키류 같은 것도 크기가 다 달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적키류 같은 것도 자르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뺐어, 뺐어. 오, 뺐다. 와, 진짜 잘 먹었네. 오늘 이렇게 콩토이 다음으로 땅콩토이를 이용한 레시피를 한번 알려드려봤는데요. 우선은 가장 간단한 이렇게 습식 간식을 안에 채우는 방법, 그리고 이거 두 개처럼 1단계 안에 바르기, 2단계 채우기, 3단계 막기를 이용한 이런 장난감 만들기를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느끼셨겠지만 이런 장난감의 레시피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고 저희 댓글에 한번 우리 아이는 어땠는지 반응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레시피가 있으신 분들도 댓글에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는 그리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안녕.